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 이산 선택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초이스 모델 DCN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자료에 혼합로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떤 대중교통 선택 확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개인의 효용이라는 것은 관측된 성분 그리고 미관측된 성분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작위 계수를 사용을 해서 대안에 대한 선택의 상관관계를 이제 모델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타를 통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자, 기본적인 전처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전처리를 수행하고 뭐 이건 자료 선언하고 이게 뭐 추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한계 확률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한번 이제 결과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어떤 이제 개체 시간 대안을 먼저 이렇게 패널 자료로 선언을 합니다. CM셋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한다. 선언을 해서 이제 어떤 CM 초이스 셋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선택 묶음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패널 자료를 선언을 하고 선택 세트를 탐색을 하였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떤 구성입니다. 표본의 구성인데요. 어떤 이제 관측된 자료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뭐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 외에 뭐 어떤 이제 결측치 같은 것들 있죠. 결측치 같은 것들, 뭐 미싱된 부분들, 미싱 밸류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약간 소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 표본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어떤 이제 여기 보시면은 CMXT 믹스로지입니다. CMXT 믹스로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선택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변수랑 어떤 이제 뭐 비용 변수, 뭐 나이 변수, 나이 소득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타임 있죠. 여기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에이지, 인컴, 뭐 어떤 뭐 비용, 뭐 선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이다? 믹스드 로지 초이스 모델, 어떤 혼합 로지 선택 모형이다. 뭐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이랑 시간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어떤 대안 선택 확률에 뭐 어떤 뭐 긍정적인 확률이 아니죠. 둘 다 부정적인 확률. 그러니까 확률을 뭐 낮춘다. 뭐 선택 확률을 낮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일단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이다? 어떤 이제 카 자동차가 바로 이제 얼터너티브 이제 베이스 얼터너티브 기준 범주가 되겠습니다. 기준 범주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퍼블릭 대중교통 바이시클 뭐 이륜구동 뭐 워크는 그냥 걷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다? 각각 뭐 카에 비해서 퍼블릭으로 갈 때 어떤 이제 에이지 인컴 같은 경우는 선택 확률을 뭐 높이는가 낮추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모습 추정치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그레션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믹스 로지 초이스 모델 어떤 이제 혼합 로지 초이스 선택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predictive margins 어떤 한계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한계 확률이 되겠는데요. 자, 한계 확률 같은 경우 무엇이다? 어떤 특정 집단 같은 경우는 뭐 인컴이 4인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계 확률, 어떤 한계 선택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카를 선택할 확률, 뭐 퍼블릭을 선택할 확률, 뭐 바이시클을 선택할 확률, 워크를 선택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한계 확률을 이렇게 도출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margins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margins를 통해서 하게 되고 각각 이제 두 개 집단을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는데 인컴이 5인 집단과 6인 집단을 비교하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는 무엇이다? 콘트레스트 대조입니다. 대조 카 퍼블릭 뭐 바이시클 워크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 결과와 나타남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계 확률도 이제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더라. 두 집단을 비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떤 그래프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과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한계 확률의 어떤 이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카, 퍼블릭, 바이시클, 워크 이렇게 네 개에 대해서 무엇이다? 아까 타임 베리어블 시간 지남에 따라서 선택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 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별로 시간에 따른 선택 확률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이제 비교하는 그래프를 이와 같이 이제 마진스 플러스를 통해서 도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무엇이다? 인컴이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인컴이 1에서 16으로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일단 인컴이 증가함에 따라 과연 이제 모든 집단의 대안별 한계 확률이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마진 플롯을 또 이렇게 도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프리딕티브 마진스, 어떤 이제 실내 구간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다? 카, 퍼블릭, 바이시클, 워크.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선택 대안별로 무엇이다? 어떤 모든 집단의 어떤 대안별 한계 확률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인컴이 증가할 때, 증가함에 따라서 과연 이제 카, 퍼블릭, 바이시클, 워크에 따라서 어떤 선택 확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그런 추세를 이렇게, 대안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이다? 어떤지 혼합로직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했던 DCF, 어떤지 이산선택 모형에 따라서 했던 선택 대안별 한계 확률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